반갑습니다. 스승입니다. 아, 요즘 날씨 너무 좋네요.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살짝 쌀쌀하고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아, 물론 저는 못 갔습니다만 제가 콘크리트 수석을 지킬 테니까 저 대신 나들이 잘 다녀와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지금 봄부터 초여름까지 쭉 쓰기 좋은 남녀 공유 연수들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향수는요, 바로 더바디샵의 풀 오렌지 블러썸 입니다. 이 향수 정말 내추럴 오렌지 꽃 향기를 잘 담아냈더라고요. 뿌리는 순간 기분 좋은 싱그러움을 선사해주고요. 오렌지 꽃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씁쓸한 그린함, 프레쉬함, 상큼함이 깨끗하고 가볍게 느껴져서 기분 전환용으로도 뿌리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향기 자체가 상당히 심플하고 내추럴적이라서 뿌리기 편하고 부담 없더라고요. 오렌지 꽃 향기를 즐기기 참 좋은 향수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 지속 가능한 원료인 나무와 코르크로 뚜껑이 만들어져 있고 병도 재활용유리라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위해 불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히 없앴다라는 게 정말 멋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향수는요, 바로 버버리 시그니처 라인의 하이피 입니다. 이 향수는 뿌리자마자 나 하이 퀄리티야 라고 말해주는 듯 정말 고급스러운 향기를 펼쳐 보이는데요. 극 초반에는 시트러스가 주는 그 상쾌함과 상큼함이 잘 느껴지다가 슬며시 허브티스러운 향기로 전환이 되는데 그 느낌이 마치 차 뚜껑을 열어서 잘 가향되어 있는 차향기를 맡는 듯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천천히 드라이한 느낌의 아로마틱함으로 변모해 나가는 향수예요. 네, 향수 전반에 깔려있는 그 허브 스러움이 과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흘러가는 듯해서 데일리로 뿌리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버버리 뷰티 매장 가시면요, 이거 하이티 꼭 한번 뿌려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세 번째 향수는요, 바로 올리바늄의 마테입니다. 노트에 마테가 있으니까 차 같은 느낌으로 왠지 좀 따뜻한 뉘앙스를 보여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향수는 초반에 시원한 뉘앙스의 민트 느낌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중간중간 프루티하게 달콤한 무화과 향기도 느껴져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네, 프레쉬함과 스윗함이 동시에 잘 느껴지는 스타일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로마틱한 그림함이 슉 올라오면서 앞서 있던 향기들을 포용하는 듯 전개가 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뭔가 화한 느낌 있게 길게 유지가 돼서 그런지 저는 이 향수를 뿌리면 에너지틱한 기분을 얻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부터 뭐 한여름만 빼고는 웬만하면 다 쓰기 좋은 향기라 생각해서 라인업 시켜봤습니다. 편하게 뿌리기 너무 좋은 스타일이네요. 네 번째 향수는요, 바로 주렛메디의 테라스와 생제르맹입니다. 생제르맹에 있는 테라스라는 이름인데 여기서 향수 브랜드 이름인 줄과 메디가 만났나 보더라고요. 낭만적이죠. 이 향수는 시트러스와 루바브가 버무려진 살짝 달짝지근함이 오프닝부터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언뜻 프리지아스러운 그린한 꽃향기도 느껴지고 포근한 머스크스러움도 잘 느껴져서 뭔가 이 향수를 뿌릴 때면 마치 봄 햇살 같은 따스한 느낌이 포옹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녀 공용 향수긴 하지만 꽤 로맨틱한 바이브가 있어서 그런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여성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세련되고 달콤한 향수 입니다. 다섯 번째 향수는요, 바로 록시땅의 바르보틴입니다. 록시땅 매장에 갔을 때 이 노란색 컬러의 나무 뚜껑이 꽤 인상적이어서 시향을 해봤던 향수입니다. 초반 상쾌한 느낌의 시트러스함의 인사를 해주고요. 차가운 듯한 민트향도 캐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허브틱함 그리고 아로마틱함으로 향기가 변모해 나가는 향수네요. 전반적으로는 꽤 프레쉬한 느낌과 그린한 느낌이 주를 이루는 스타일이라서 봄, 여름의 데일리로 무난하게 뿌릴만한 향수 찾으신다면 록시땅 가셔가지고요, 이거 시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향수는요, 바로 힐리의 라망디에르 향수입니다. 들판 그리고 꽃집이란 키워드가 단박에 생각나는 향기인데요, 초록초록하게 그 상아스러운 꽃향기가 가득하고요, 또 봄비가 내린 뒤에 물기 젖은 들판에서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그리너리한 싱그러움이 잘 느껴지네 향수입니다. 플로리스트, 생화, 꽃집 뭐 이런 키워드들의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라페르바 뷰티 매장 가셔가지고요, 이 향수 시향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향수는요, 작년에 힐리 11가지 향수 리뷰할 때 제공받았던 제품입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 향수는요, 바로 샤넬의 파리 도빌 레조드 샤넬 향수
입니다. 가브리엘 샤넬이 첫 부티크를 오픈했던 도빌 지역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죠. 이 향수는 바질의 신선함과 오렌지의 상큼함이 만나서 생기 넘치는 듯한 바이브를 가져다 주는데 저는 뿌릴 때마다 뭔가 기분 좋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안 뿌리고 혼자서 조금씩 뿌리고 즐기곤 하는데 여러분들도요 시트러스와 그린한 향기를 좋아하신다면 샤넬 가셔서 파리 도빌 이거 꼭 한번 뿌려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봄부터 초여름까지 쓰기 좋은 남녀 공유 향수들 7가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관심 가는 향수가 있으셨나요? 그렇다면요 시향 체크해 보시고요 좋은 향기 한번 느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오케이? 오늘 영상 봐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 쓴 수정이었습니다.